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고 있는 김용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우리 배화교회의 벤치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하, 네. 서울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식사. 네, 도가니. 네, 같이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여기 미슐랭 집이라고. 그러니까요. 미슐랭 집인데 왜 이렇게 집이 어설퍼.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자기네가 미슐랭이라는 거를 홍보를 안 해. 그러니까 신기하다. 난 그래서 난 사실 믿지 않았어. 아니, 먹다 보니 맛있지. 다 쓰러지는 집인데 무슨 미슐랭이야. 미슐랭 하면은 벌써 일단 뭐 호텔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라도 구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도가니 집이 미슐랭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내가 보기에는 그 집 주인 아저씨는 미슐랭이 뭔지도 모르고 미슐랭 됐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괜히 같지. 그런 거 홍보해가지고 사람 더 오면 피곤하기만 해. 아, 그렇지. 네. 거긴 단골로 유지되는. 그렇죠. 근데 단골로 매일 가득 차. 아우, 너무 많아요. 길이 막혀요, 이 앞에. 아,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우리 배화 여대 주변으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네. 그 미슐랭 도가니 집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요. 네, 저 뭐 문자라도 주시면은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전화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요. 자, 오늘 사무엘 23장 우리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아,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래 끌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하니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이제 논쟁적일 만한 이야기가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이야기인데 사실 네네, 그 얘기에는 또 정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설명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요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아, 그럼 뭐 23장부터 거의 끝까지 그냥 도망다녔다. 끝입니까? 아이, 그래도 어디 뭐 가서 또 얘기는 또 해야지. 네네. 예, 그러면 우리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엔게디는 우리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엔게디 진짜 아, 너 사해 옆에 있는 그야말로 네. 오아시스. 거긴 지금도 여름에 가면 사람들이 수영복, 광야 한가운데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아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엔게디 갔을 때는 아, 왜 수영복을 입고 다니지? 더운데 저렇게 다 벗고 다니면 피부가 다 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오는데 다 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사해에서 수영하고 거기까지 걸어오는구나. 아니지. 아니야? 엔게디 안에 있는 연못 같은 데서. 그렇지. 거기 폭포가 그래.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물이 폭포가. 훨씬 좋지. 훨씬 좋지. 사해 물은 찐덕거려. 맞아. 그래서 제 꿈이 한번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우리도 수영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물놀이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엔게디에서? 야, 그거 못해보고 왔잖아. 아니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익상 목사가 데려간 가나실로샤. 아, 가나실로샤. 아, 난 거긴 난 너무 좋아. 아, 거기는 진짜 주류 회사 달력에 나올 만한 곳. 와, 곳이죠. 그건 천국이야 진짜. 그렇죠. 파라다이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파라다이스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아닐까. 맞아. 근데 대단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름을 기억하네. 그러니까. 가나실로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그 이 저 기드온 그 만 명 그 군사들이. 물 먹었을 연못이 그 주변에 그렇죠. 20명 둘러앉을 만한 연못이라고 뻥을 치면서 저 여행지라고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요 근처에 만 명이 둘러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진짜 큰 이 소산하는 샘이 있다. 이래서 간 데가 거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근데 내가 다 기억하잖아, 아니, 내가. 설명까지를 기억하잖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 왜냐면 거기는 두루주족 사람들에게 또 성지고 실제로 거기에 실제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그 306사가 물 먹었다는 샘의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야, 거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 명이 먹기에는 너무 턱없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나실로샤는 만 명이 뭐야? 2만 명도 먹을 수 있어. 2만 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와, 동시에. 너무 아름다워. 진짜 그리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차라리 저 기드온 샘 말고 여기 가나실로샤를 무조건 오셔야 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은 안 보시고 가지만 젊은 청년들 오면은 꼭 거기 가가지고 제가 수련하죠. 아, 너무 좋았으면 너무 좋죠. 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야 할 이유를 뭐 몇 가지 대라 그러면은 아마 한 두 번째쯤에는 가나실로샤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냥 그 이
완전 색다른 그 문화. 그렇지. 그게 너무 그냥 그게 좋아. 전혀 새로운 지형이고 뭔가 그냥 이거 이국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외계 온 기분? 어. 그 지형이나 이런 느낌이 내가 살던 지구와는 다른 지구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네. 야, 표현이 너무 멋있다. 왜? 내가 살던 지구와는 다른 지구다.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를 들어왔을 때 이집트하고도 다른 너무 독특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엔게디도 진짜 가보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요. 대부분 엔게디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옆에 엔게디 필드 스쿨이라고 해서 엔게디 폭포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저기 폭포 물 떨어지는 거 저기 멀리 보이시죠? 저희가 엔게디예요. 저 골짜기예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일반 성지순례? 그렇죠. 이런. 아니 입장료를 안 내니까.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 국립공원이니까.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니까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엔게디 필드 스쿨에서 그냥 보고 가는 건데 실제로 들어가 보시라. 와 상상 이상이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내가 이제 너무 좋지 않으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그 시냇물 같은 게 이렇게 졸졸졸졸 흐를 때 이익상 목사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셨느냐. 어? 무슨 설명했어요? 시편 42편을 하셨지. 아. 사슴이 시냇물. 그렇지. 갈급함. 나는 그 내가 이거 봐 이렇게까지 기억하잖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내 기억력이네. 괜찮아. 그래. 어우 놀랍네. 다 기억이 나요. 바로 거기 엔게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아름다운 엔게디. 거기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거기 도망간 거는 아주 힘든 데 간 거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아 이거 아무래도 이 뭔가 이 도피의 과정이 짧진 않을 것 같다는 감이 온 거야. 그래서 기왕 길게 갈 거면은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오기에는 벅차고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힘들어. 빡빡하잖아.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죠. 갈 때까지 힘들어. 그런데 그렇지? 가면 너무 좋아. 그렇지. 가면은 뭐 거기는 365일 항상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게 솟아나는 거잖아요. 비는 안 오더라도. 그렇죠. 그 위에서 샘이 솟아나와 가지고 그 사이 쪽 절벽을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가 되어서. 아.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에 그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 지하에 어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석회 땅이니까 석회 땅은 물을 머금지는 않지만 일단 물이 들어가면 그 안쪽에서 고여 있고 뭐 그 안에 땅 속에서 강이 돼서 흐르고 그 안에 커다란 동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러다 지표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게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 주변에 보면 정말 그냥 바로 옆에 그 엔게디가 예루살렘에서 엔게디 가는 길에 보면 특별히 많이 있는데 사해바다 바로 옆에 민물샘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소금물인데 네. 민물이 터져 나와. 그래서 사해바다에는 이제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맞지만 그 샘 주변으로 해서 물고기가 실제로 살고 있어요. 나비트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는 민물샘 어디서 그 땅속 안에 뭐 강도 흐르고 냇물도 흐르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물고기가 있었겠지.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터져 나올 때 그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들이 걔네들이 같이 온 거. 그렇지. 멸치 같은 애들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물고기가 실제로 사는데 또 물이 터져 나오면은 이 민물이 옆에 땅이 워낙에 소금을 먹고 있는 땅이니까 염도가 있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사해바다 입구 언저리까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사실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거기 적응해가면서 그렇지 적응해가면서 그 신기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샘이 터져 나온 주변에 진흙 머드가 기가 막히게 또 좋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 그거 저 진흙 머드 회사 내 이름 아는데. 아하바. 아하바. 그래. 네. 아하바 아주 좋아. 그렇지. 아하바가. 예. 그 뒤, 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겼을 때 아하바가 최고야. 아, 그래요? 예. 그거 바르면 싹 없어집니다. 근데 각질은 내가 얘기해주는데, 사본이라고 하는 제품.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사본이 각질 제거에는 스크럽은 최고예요. 아하. 예, 사본이라고. 이스라엘에 가야 할 다섯 번째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근데 사본은 스크럽 만 좋고 다른 건 별로야. 네, 써봤는데 아하바가 역시 제일 좋아요. 네, 아하바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비가 잘 오지 않는 지형
인데 그렇죠. 그 오아시스 같은 게 이제 중간중간에 있어서 아 여기 되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니까 대부분의 땅은 좀 척박해요. 우리가 여행 가는 시기에는. 그렇지. 대부분 뭐 가는 시기. 근데 겨울에 가면 또 괜찮으니까. 그렇죠. 겨울하고 초봄쯤에 가야 이제 좀 괜찮지. 그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5월, 6월을 넘겨서 이제 그렇죠. 가니까 예. 가면 척박한 모습을 다 보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어,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 아, 이제 겨울철에는 있고 그럼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그런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이 지역들이 있다는 거. 엔게디가 그렇고 또 여리고 그리고 저쪽 위쪽에 또 아름다운 데가 있었는데 텔단 바니아스 아 맞아.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거 트레킹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네. 야, 가고 싶다. 아유, 가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코로나 지나가면 진짜 우리 한번 우리 비블리아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 돌려야 됩니다. 성지순례 프로젝트.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아, 한번 갑시다. 이제 네. 제가 이스라엘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잘 몰라서 괜찮아. 이스라엘의 오늘을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2500년, 3000년 전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거기에 있는 가이드를 우리가 또 섭외를 해가지고. 아. 현재도 알아야지. 알겠어. 어찌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너무 서설이 길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네. 빨리 가야 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되는데, 엔게디 요새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있는 곳으로 갔다. 들염소가, 히브리어로 게디입니다. 게디. 아. 그리고 엔이라고 하는 말이 샘이에요. 아, 그러니까 염소의 샘이란 뜻이구나. 들염소의 샘. 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 샘이 터져 나오니까 들염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 들염소를 우리말 시편 성경에서는 사슴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이 아니라 들염소가 시냇물을 찾는 거구만. 예예. 예. 정확하게 말해서 그 종을 따지면은 바위염소예요. 바위염소. 아, 바위 타는 애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 예. 아, 걔네들이 개디입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개디입니다. 자, 요 들염소 바위로 갈 때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실 의역이고 사실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데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이제 낮잠을 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굿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굴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동굴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광야는요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해서 대단히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갈 때 옛날 뭐 지금 베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안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처음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북유럽 이런 데서 오신 분은요 선글라스 없으면 눈 부셔서 거기서 맞아. 광야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조도가 다른 거죠. 그러다 갑자기 그 굴 안에 들어가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특히, 거짓말처럼 안 보여.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더 안 보여. 이게 조리개가 늦게 닫히고 늦게 열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연직이 좀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지순례 가실 때 좀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예. 눈 큰일 납니다. 우리 아둘람 갔을 때 기억해보면 네. 아둘람 굴 처음 들어왔을 때 첫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보인다? 살짝 보여. 살짝 형태가. 왜냐면 그 빛이 살짝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 빛으로 정말 이만큼 보이고 핸드폰에 있는 그 대기 화면의 그 불빛으로만으로도 아우, 전체가 다 환해. 보이죠. 환해지죠. 그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굴인데 그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만약에 딱 들어갔다. 그 안에 사람 있는 거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정말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태양 조도를 설명해야 된다. 일반 룩스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일반적인 룩스가 아니다. 이건 정말 너무 치명적인 룩스 상태다. 그쪽 그 지역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잤는지 용변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24장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들어가면 보이기는 안 보이지만 24장의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대화를 정말로 그 굴 속에서 했다면 다 들려. 다 들려. 사울이 모를 리가 없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화들이나 이거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냥 설명한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기록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냥 눈으로 말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눈으로? 눈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눈으로 이르되 다윗한테 눈으로 말하는데 다윗도 이상하게 다 알아듣는 거야. 눈으로 이렇게 눈썹으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보소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눈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그거를 감쪽같이 다시 다 알아들은 거야. 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24장을 기록한 사무엘상을 기록한 신명기 사가가 이 이야기를 한 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쓴 의도. 네.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알면 여기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라고 했어요.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복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선이 뭐냐면 겉옷자락이 찢어진 이야기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사울의 옷을 잡으니까 사울의 옷자락이 겉옷자락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야 이런 또 그러니까 그게 야 이게 그 영화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복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게 성경 이렇게 뜨문뜨문 읽는 사람들은 그걸 찾기가 어려워. 여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게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막 물건 남겨놓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은 부분에 찢어진지라. 아 여기인데. 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야 이제 너희 나라는 찢어져서 너희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넘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찢잖아요. 이게 서로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다 나면 용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동굴 바깥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든 나중에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옷자락이 찢어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는 순간 사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겠냐라는 거지. 내가 예전에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는데 그 찢어졌던 그 생각. 그때 사무엘이 나에게 한 말. 이 나라가 찢어져서 내 이웃에게 이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왕의 권위가 이제 나라의 그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자르는 이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에 대한 복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넘긴다라는 손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원수가 지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너 능가할 수 없어.
네가 모든 걸 무찌를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좋은 생각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자, 내 생각이 좋은 대로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번역은 뭐냐면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어이구.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시험.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죽이지. 죽이죠. 그렇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 눈에 좋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 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나를 향한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옷자락을 이 벤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아, 옷자락을 뱄잖아. 그리고 죽이지 않았잖아. 그리고 뭐, 다윗과 사울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결국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그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으니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나도 너를 절대로 이제 네가 반드시 20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거야 나 이제 알았어 뭐 이 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다윗의 품성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 할렐루야 이것은 아 할렐루야 라는 것이 이게 메시지죠. 예, 이게 메시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위대한 인품이라든지 복수를 참아낸 거라든지 이제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 성숙 그게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이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게 메시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감동적이야. 예. 그리고 다윗이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멀리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태까지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 미쳐가는 사울을 향해서도 내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그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그것마저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굳이 생색을 내면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니 어디 자책을 해요?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참 다윗은 이 미쳐가는 사울 앞에서도. 제정신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엔게디 굴에 피한 사울이 피하고 그곳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상을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야, 그런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받은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이 TV 오디션 프로에서 그 이제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절제되어서 그걸 전달할 때 노래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질 뿐 아니라 그 노래의 이야기가
어느새 나의 수많은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가질 때. 그렇지. 그게 진짜 노래라는 거야. 아, 그게 성경인데. 그래서 가수가 와. 너무 감정을 강하게 표출해버리면 듣는 청자들의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더 수많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이야기를. 아, 그렇지.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그렇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마치 우리의 더 수많은 이야기들을 확 펼쳐지는 거야. 아, 그래. 복수하려고 했던 순간들, 내가 그거 복수하지 않고 조금만 표현한 거, 그거 스스로 내가 대견해 했던 순간들, 이런 그 많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확 펼쳐지면서, 아, 그래. 다윗의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마저도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아, 이게 너무 감동입니다. 비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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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화를 하죠.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나는 악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런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일종의 이게 반어법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이걸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나 벼룩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야. 아, 죽은 개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큰 위엄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고작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다윗이 돌려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을 너무 잘해. 그냥 볼수록 달변가야. 특히. 아니 다윗이 노래를 또 잘했잖아. 야,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그렇구만. 사람이 시인인데 말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그렇게 말이지. 네? 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이런 거? 나는 그저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한데. 아, 이런 표현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아이고 참.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잠시 화해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울의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락가락한 사람이죠. 오락가락하죠. 네. 제정신으로 그때서야 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맞아. 하나님이 나라를 내 손에 넘겼지. 그래 네가 나를 살려주었지.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지. 그러니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인 거를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네가 왕이 될 게 분명하니까 우리 가족들 잘 부탁한다. 제정신이 되면 또 아니 이것도 너무 제정신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제정신이고 오히려 아, 훌륭해. 또 자기 자신을 또 철저하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도 하고. 아니 사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사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무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들이 멀쩡하던 사울을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꼭 누구의 잘못, 뭐 사무엘의 잘못이라고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그것도 뭐 약간 억지스럽다 손치더라도 괜찮았던 그가 선량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한 번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순식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지도자, 정말 아버지 같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은 아들과 같은 사울을 내 아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잘 보살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야,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는 잘 몰라요. 네, 그 책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피터슨은 유진 피터슨.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질서와 혼돈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질서가 너무 과하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폭력적이 되죠. 그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딱 맞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질서는 이제 정해진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질서 같은 거죠. 근데 혼돈은 또 굉장히 자유로움이고 풍성한 상상력이고 또 뭔가 새로워지는 개선의 기회고 변화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이제 이르는 의미가 있지만 또 혼돈은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케 하는 저 심연의 그 구석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이 진짜 망가지는 순간은 언제냐? 그러면 혼돈이건 질서건 그게 하울링이 날 때래요. 와, 나 그 말이 되게 멋있었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하울링이라는 그러니까 게 질서가 이렇게 질서만 있어도 안 돼, 혼돈만 있어도 안 돼, 삶에는. 그래서 혼돈은 자유의 영역이고 질서는 뭔가 이 정해진 틀이잖아요. 안정감의 영역이야. 네. 그러니까 자유와 안전이 서로 이렇게 딱 해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 인간은 자의식이 깨어나고 비로소 거기에서 진짜 생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울링이 나는 건 뭐냐면은 자유와 혼돈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울링이 뭐예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마이크가 다시 그렇지. 그렇지 계속 도는 거야. 그게 서로. 혼돈 아니지 자유가 계속 그 안에서 돌아버리거나 혼돈이 계속 돌아버리는 현상.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사울의 삶에 있어서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악한 사건들이 사울의 약점을 건드렸고 사울의 열등감을 건드렸고 또다시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게 더 위축되고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고 또 그 두려움이 폭력성으로 그 폭력성을 또 보낸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또 이게 계속 이 악순환 됐다 이거죠. 하울링이 났다, 하울링. 아. 그러면 인간 망가지는 겁니다. 한 번 그 이 삐딱선을 타서 그쪽에서 이 악순환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간 망가지는 게 아닌가. 소리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스피커 찢어지는 거죠. 지금 사울이 딱 그런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너무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예,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울은 사실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칼을 들고 아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여기 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5장. 네네. 예, 25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사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약간은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갑자기. 그렇죠.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애 얘기가 나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연애는 아니지. 연애는 아닌데 다윗과 아비가일의 좀 약간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암묵적으로 이것도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묵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설명들을 해요. 자, 보면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등장인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뭡니까? 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기쁨. 아, 예쁜 딸이었다는 뜻이죠. 아, 예쁜 딸이. 네, 실제로 이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게 이제 아비가일에 대한 첫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예,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조심해. 뭘 조심해. 그래. 이상해서 조심해. 너 아, 이상.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아비과일과 어떻게 결혼했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네. 나발이죠, 나발. 아, 나발입니까? 예. 야, 그러니까 성경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람은 아, 미카엘이 예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첫 주인공은 나발이에요. 나발이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네. 자, 나발이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 비읍 리을이잖아요. 네. 거꾸로 쓰면 리을 비읍 니은이죠. 네. 라반. 어머나. 그렇죠. 라반의 이야기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네. 라반의 재물도 다 가져오게 되고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다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딸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딸이 데리고 오면서 딸이 오면서 그러니까 라헬이 오면서 아버지의 것을 훔쳐 오잖아요. 드라빔 네. 중요한 것을. 네. 그렇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는 사실 라헬을 아내로 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었는데 결국은 우직하게 있었던 야곱에게 라헬을 주게 되었잖아요. 어찌 되었든. 네. 그런 것처럼 이 광야의 다윗이 라반 집의 야곱처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반의 집이 고생의 길이고 시험의 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광야가 시험의 장인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반, 나발. 그렇죠. 나발의 이야기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볼 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이 나발이 했던 일이 되게 이제 나발의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양털을 깎는 시즌이에요. 양털을 깎는 시즌은요 축제입니다. 돈 무지하게 버는 날이에요. 양털 깎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돈 버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양털을 깎으면은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양털을 깎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 때에는 이 광야의 전통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양반집에 큰 잔치 있으면 동네 거지들 그날 배부르게 기름기 있게 뭐 먹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이 그런 축제의 날인데 그 축제의 날에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먹을 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발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다윗이 나발의 집안의 재산을 보호해 주던 일종의 용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다윗과 함께 600명의 용사들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뭐 농사를 짓든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항상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켜야 할 텐데 뭐 쉽게 말해서 뭐 늑대나 하이에나나 뭐 여우나 이런 걸로부터는 목자들이 충분히 지키지만 약탈하려는 도적떼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어려워. 목자 두세 명이 그걸 다 감당해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게다가 나발처럼 대규모의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쉽게 타겟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용사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나발을 지켜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발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이 잔치가 되었을 때 초대를 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그 뭐 그때 뭐 먹을 거를 준다거나 내지는 꼭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지불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발의 태도는 뭐냐면 10절에 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야 진짜 지금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요즘에 각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많이 많은 종이 많다. 떠나는 종이 많다는데 네가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너 사울한테 도망 나온 놈이잖아. 와 이거 뭐 이렇게까지 굳이 세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발의 뒤에 사울이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기본적으로 나발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요 600명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네. 200명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수비대로 남겨놓고 400명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 궁핍하고 없어서 지금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산들이 있고 또 600명이 건장한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쓰고 뭐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재산이나 이런 것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금 요구한 건데 지금 나발이 나중에 뭐라 그러지? 모른 척하고서는 시쳇말로 쌩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받은 다윗이 열받았다라는 것을 나발의 하인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명의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예를 다해서 보낸 거예요. 보낸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낸 수준이 아니라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는 걸 보고 나발의 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렇지.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네,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며 우리가 다치거나 잃을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지켜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를 지켜준 사람 담이 되었다는 사람들 보호자가 됐다 이거지. 그런즉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옵소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인이라 하는지라. 야, 하인이 지금 주인 아내한테 아시잖아요. 주인 미쳤어 지금. 주인 불량한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란 말이 여기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지난번에도 나왔잖아. 벨리알 그거 나쁜 거잖아. 그렇지. 벨리알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벨리알을 섬기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벨리알이고. 아 그래요? 그렇죠. 아하.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무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전의 아내한테 자기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럼 양아치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두문자 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인한테 육두문자 쓴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육두문자 쓸만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에?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건 진짜 완전 대놓고 지금 개기는 거지. 그렇지.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인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정도니 자기 하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겠어요. 이름대로 정말 어리석구만. 그렇죠. 바보야. 바보야 바보.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써 있잖아요.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라. 총명한 지혜로 야 큰일 났다. 야 이러다 다 죽겠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어마어마하죠. 잔치집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안 줬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소년들에게 있어서 앞서라 내가 너희 뒤에 따라가겠다.
내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 왜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지는 뭐 이미 감 잡힙니다. 뭐 감 잡히죠. 네네네. 네, 또 했다가는 또 남편이 아이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서 내려가더니 다윗과 만났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비가일이 호젓한 곳에서 다윗을 만났다고 이거를 음탕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 네.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 무슨 말이에요? 이학성 그거 했잖아. 아, 조심해. 아 이성수 목사님. 아 이성수 목사님 조심하세요. 네, 경고하겠습니다. 네, 호젓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네. 비밀스러운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 더 이상해. 그게 뭐냐면 네. 야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오는데 대놓고 들어오지 않고 몰래 돌아서 들어오는 샛길 이 샛길로 그가 쳐들어올 거를 알고 그쪽 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여자가 대단히 총명한 거지. 아 공격 루트로 들어갔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마주 내려오는 그 다윗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투하러 드는 침입로의 궤적을 안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측해서 간 거야. 진짜 총명한 거지.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야 거의. 그렇지. 네? 그렇죠. 와 기가 막히네. 어디로 올 줄 알고 간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이게 비는 거죠. 네. 이 25절 봐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함은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봤으면 챙겨줬을 텐데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나를 만나지 않았냐.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데. 편집자가 실수를 했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 어떻게. 자, 26절에서 보면. 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 어떻게? 나발? 응. 나발? 나발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 나발이 죽길 바라나? 그치, 나발은 아직 안 죽었는데. 아, 이미 죽은 것처럼 얘기해버렸어. 나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지금,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처럼 바보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가? 그치,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건 이상하잖아. 아하. 나발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아하. 하고 싶은데, 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싶은데. 죽기 전인데 이미 죽였어. 그렇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었어. 이게 편집자의 실수야. 이걸 글을 쓰다 보니, 왜냐면, 예전 일을 회상하며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미 나발을 죽은 걸 다 알잖아. 이미 머릿속에선 죽였구만. 그렇지. 머릿속에서 이미 죽어있는 나발을 여기다 기록한 거야. 이게 실수야. 편집자야. 아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이런 내가 최근에 어디 내가 그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날 갔더니 갑자기 무슨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무료로 하는 자기네 자선 콘서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요. 거기서 이제 노래 하는 그 가수가 아, 이 곡은 참 특별하다 그러면서 불러주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분이 세상을 떴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은 추모곡이야. 그런데 10년 뒤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참 신기하긴 하지만 살아계신 분을 위한 추모곡이라고 이러면서 부르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야, 이게 딱 그런 거지. 그렇지, 아직 그렇지. 죽지 않았는데 나발을 이미 보낸 거야. 머릿속에서. 맞아. 26절이 그런 재밌는 또 뒷 이야기가 있다. 그렇구만. 예,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것도 재미있죠. 아,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수영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면 못 찾아냅니다. 숨은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아, 요 주석책이 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계셔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오. 야,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생명싸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갖다가 갓난아이를 쌓아놓는 그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기처럼 그의 생명사계에 잘 쌓아서 이렇게 그 보호하실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아이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던져서 없애버릴 것이다. 시인이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이 본래 이게 이 감수성이 있고 시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아, 멋있구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여기서 주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든지 다윗이 친히 보복하였다든지 이런 일로 남아서 나중에 슬퍼하실 일 만들지 이런 마십시오. 일은 만지지 마십시오. 아~ 제 손에서 끝내겠습니다. 요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야,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저를 기각해 주소서.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는 뭐 거의 이 지금 야, 이건 3000년 전에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김이나에 가깝다. 누구? 아니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아, 아 예. 아니 그 나는 김이나인인 줄 알았어. 왜 김이나인? 3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네, 아. 김이나. 그러니까 그 작사가요. 되게 유명한 작사가인데 언변이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거든요. 아니,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아. 대단한 구술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 멋있어요.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이 나발은 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겁이 없이 그냥 잔치 버리고 있고 그러다가 낙담하여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이 일을 말하니 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야 큰일 났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느니라 결국 다윗의 손에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셨다 라고 아니 그런데 이게 진짜 참 괴상한 게 나발이 이럴 줄 모르고 그런 거란 거예요? 뭐야? 왜 낙담해? 지가 그래놓고. 술김에 자기 본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 그 앞에 술 먹었다는 게 어딨어? 아니, 여기 뒤에 보면, 아, 지금 이거를 저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간에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벌어진 일들을 서로 지금 뭐라 그러지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 나발은 술 만땅 취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리고 술 취하고 막 놓다 보니까 괜히 자기가 으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왕 같아. 아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녹을 받아먹는 다윗의 그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 그런데 니네가 뭘 이러면서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니네는 저 종에서 쫓겨나온 놈들이잖아 사울한테 도망나온 놈들이잖아 다윗 걔가 뭔데 뭐하는 앤데 이러면서 지금 온갖 망신 허세를 부렸구만 허세를 부리고 그냥 이 사람을 내친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렇죠. 잠에서 깬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술 깼어 그 잔치 다 끝났어 이제 술이 떡이 된 잔치 다 끝났어 떡이 된 잔치 끝나고 보니까 아비가일이 어디서 오고 왔는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지. 네가 지금 먼짓거리를 한 줄 알고 있냐. 너 우리 집안 죽을 뻔했다. 다 작살날 뻔했다. 내가 살려준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아 멘붕이 오는 거지. 아 제정신이 들었구만. 그렇지 제정신이 들은 거지. 그런데 평상시에 있었던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난 거야. 아니 술 먹으면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는 아하, 거야. 응? 아. 술 먹어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고 술 먹어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하는데 자기 본성 다 드러내고 지금 하고 싶은 말 속에 쌓인 거 다 얘기하고 하다 보니 이제 정신 들고 나서 사리 분별이 되고 나면서부터
이제 아 죽었구나. 차,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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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이제 술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심부전이 있어요. 막 저 그랬던 설명이 아, 들어가네. 그럼 그랬다가 이제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막 피가 도니까 약간 이제 거인병.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거인병에 들게 되는데 거인병으로 다윗에게 못할 짓 했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벌어진 자기가 벌였던 일이 생각이 딱 났을 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족력 신부전증 그게 도졌어.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 정확한 의견이었죠. 이런 참. 자 그래서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3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44절에는 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이게 또 뭐 이게 왜 그래요? 이 사울 왜 이래? 미친 거죠. 지금 자기 딸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이제 사실 자기 딸이지만 결혼했으면 다윗의 소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미친 거죠. 이거. 아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거의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갈의 인생은 또 뭡니까? 진짜 괴로운 인생이죠. 진짜 괴로운 인생. 그러니까 미갈에 대한 좀 이렇게 이 좀 이 클로즈업하는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아, 미갈의 스토리는 정말 너무 정말 처참하고 슬픔의 인생이죠. 슬픔 그렇죠. 가득한. 언니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에게 남편 결혼하기로 한 남자에게 자기가 결혼 들어갔는데 그 남편은 내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늘 쫓겨다녀. 그런데 쫓겨다니는 그 남편을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그리고 그 동시에 아버지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 딸을 아버지가 강제로 남편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버리는 아내로 줘버리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미갈이 제정신이었고 또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좀 심지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텐데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이거는 정말 이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비참한 환경과 상황에서 받는 상처는 점점 가중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미갈이 이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에 함께 이제 다윗과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을 조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왜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걸 보고 그렇죠. 미갈이 비웃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가 어떻게 너와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여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바지가 벗겨지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웃었을 수 있을 것 같아 비웃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사는 모습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야 이거 아침 드라마 각인데 이거 지금 아침 드라마 각이지 그렇네 야 미갈이라는 여인도 참 김영성 목사님 말씀대로 클로즈업 해보면 정말 불쌍한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25장 지금 한 장하고 조금 더 했는데 한 시간이 훨씬 넘었네요. 아이고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설마. 네. 뭐 노력은 한번.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